거의 그 화이트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해주기에는 좀 약간 그 뭔가 들뜬 그 컬러가 이렇게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맡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자주 들어가서 누르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방송에 그 참여하고 계시는 아티스트님, 아우라님, 우키님, 네, 세이긴또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이플래닛님 잠시 방송 초반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이렇게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걸좀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개인적으로 지금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나가셨어요. 예, 우리 그, 예, 칙선비님도 아까 들어오셔서 예, 잠깐 그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칙선비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에 또 그,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방송을 같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자유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 칙선비님 그렇게 바쁘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든 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열심히 또 자기 작품을 또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열정적인 그 그림에 대한 그런 정말 그 의욕이 너무너무 정말 저도 닮아야 될것 같아요. 좀 배울 점이에요, 그분한테. 정말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그 의욕이 엄청 높으신 분이세요. 네, 저는 그 전시회 같은 거안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의 그 아프리카 그 개인 방송국에 들어가면 경력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그룹전이라든가 국제전, 개인전 아니면 그뭐 다른 데그 출품 같은 건 잠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작품을 많이 못 그리고 있어서. 네. 네, 그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집에. 그림은 많이 개인전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그림은 많이 있어요. 네. 네, 실력이 안 되니까 전시회 안 하는 것 같음. 예. 네, 그 전시회를 굳이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를 않아요. 그 작가들마다 그 전시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전시회 출품을 열심히 하시는 그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또 자기 그 작업에 몰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굳이 그 출품을 여러 군데 이렇게 자주자주 해서 이렇게 제 그림을 밖에 세상에다 이렇게 내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열심히 이렇게 그린 작품들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개인전이나 그룹전 같은데, 국제전 같은데, 그런 데 이렇게 출품을 가끔씩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주자주 조그만한 그런 전시장에 이렇게 제 작품을 내걸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초청을, 저 같은 경우는 한국미술협회나 그 대전미술협회, 예, 이런 그 미술협회의 그 회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네, 그런 소식이 우편으로 날라와요. 언제쯤 무슨 그, 전시회가 있으니 출품 바랍니다라는 그 우편물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날라오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그 무수히 많은 그 출품 그런 그 행사에 제 그림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 혼자 조용히 그렸던 작품들을 보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제 그림을 자꾸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 TV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그동안에 그렸던 그 그림풍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 칼라의 개인전 작품 모음집에 좀몇 가지 올려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 그림을
굳이 세상에 이렇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작가들만의 그 스타일이겠죠. 네, 우기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네나 아니면 어느 공원을 빌려서라든가 아니면 큰 건물 그 로비 같은 데에서 아니면 큰 병원 같은 데 그런 데 로비 그런 데서도 많이들 그 작품을 좀 이렇게 전시들을 해요. 그럴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초청장을 예,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그 열혈 팬이신 웃기님께서 어떤 작품들을 올리셨나 한번 가서 감상을 해보는 그런 영광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동네에서든 어디 그 무슨 큰 전시장에서든 개인전이나 그룹전이 있으면 초청해주세요. 네. 네, 밥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다고. 예, 저녁 시간이 좀 늦으셨네요. 9시가 넘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을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우측에 있는 요 앞산은 이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번트 엄버라는 그런 그 갈색과 아주 진한 녹색의 그 중간 톤 되는 색깔로 한번 올리브 그린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한번 요쪽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요 앞에 숲속이 굉장히 앞으로 오면 올수록 풍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는 어느 정도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좋겠지만, 요 앞으로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요 앞에 그 나무의 숲을 그려주기 위해서 주위에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이렇게 살짝 한번 잡아볼게요. 뒤에 이제 뒷백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앞에 그 숲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조금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주황색, 퍼머넌트 오렌지라고 하죠? 예, 주황색. 예, 주황색을 이렇게 살짝 뒷백 배경으로 이렇게 좀 해주고.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그 퍼머넌트 오렌지예요. 퍼머넌트 오렌지에다가 로시엔나라고 해가지고 그 밤색, 짙은 밤색을 살짝 섞었어요. 섞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무거운, 예, 무거운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이제 숲을 그려주기 위해서 뒤에 배경색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요쪽으로 보면은 여기 앞에 그 집을 한채 그려줄 건데 집을 한채 그려줄 부분에 약간 여기가 이제 그 원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자리를 잡아준 부분이 이제 집을 그려줄 부분인데요. 요 옆에 이렇게 숲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좀 약간 그 보라톤으로 예, 이렇게 무언가 그 갈색의 그 나무 떡갈나무나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그 자료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앞으로 가까이 땡겨서 이렇게 보면 아무 이런 그 풍경들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 관찰한 부분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자세한 그 동네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고 또 다음에 또 모자란 부분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갈색 톤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뒤에 나무들을 그려줄 부분에 이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또 이렇게 원을 그려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에는 그 집을 또 그려줄 거예요. 집을 그려주는데 여기에도 그 뭔가 그 굉장히 갈색의 숲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그 요 동네에 요 집 근처에 어떤 풍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 요 집 뒤쪽으로는 어둡게 어둡게 새그린 정도 새그린에다가 약간 그 뭐랄까 그 브라운 스틸드 그레인이라고 그 어두운 자주색, 그 한글로 말하면 자주색을 섞어서 아주 어두운 그 환경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요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한번 살짝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줘볼까요? 아까 잠시 설명했죠. 그 만들어진 색으로 또 다른 데도 이용을 해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 살짝 그 해주는 것도 면봉으로 약간 색이 세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밀어줘 보도록 하죠. 여기는 하늘이 아니고 그 산의 그 절벽에 가까운 그런 계곡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무언가 그 갈색을 띠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해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갈색을 좀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펴줘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라서 이렇게 무언가 갈색의 나무가 여기에도 산에도 있겠죠.
네, 우리 우기님께서 그 별풍선도 봤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 별풍선 안 받는 BJ들은 없겠죠? 네, 별풍선 안 받는 BJ들은 없습니다. 제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별풍선이 전혀 터지질 않으니까 아마 궁금하셨나 봐요. 네, 지금 제가 그 10월 25일 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리액션이 굉장히 그 화려한 그 재미를 그 위주로 한 컨텐츠로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의 그 흥미 위주로 취미 쪽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하는 그린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조용히 감상만 하시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실 때 별풍선이 하나도 안 터지니까 별풍선도 봤냐고 이렇게 궁금하셨나 봐요. 네, 별풍선 내일 드릴까요? 네, 리액션도 합니까? 예, 리액션 안 좋으면 이제 방송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너무 심했나? 워낙 자극적인 거 원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별풍선 쏘면 자극적인 게 원하는가, 인간의 본성인가. 예, 당연히 맞습니다. 예. 아니면 별풍선 쏴서 이제 안 보려고 하는지도 모름. 네. 예. 예, 팬 가입해야지. 예, 우키님 감사합니다. 네, 열흘 팬 되면 정모합니까? 하는데, 저에게 아직 그 정모 계획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제 그 저와 함께 하는 그 방송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이제 그 앞으로 발전이 돼 간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인전 겸 그동안 그 생방송 중 작품을 진행했던 생방송 중 작품들을 전시장에 이렇게 한번 전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통도 하고 그 생방송 중때그 방송했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뭐 정모라기보다는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그 미팅 장소를 한번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팬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아주 그 방송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그 BJ, 초보 BJ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네, 조금 이제 후면 저의 방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그 많은 그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그때는 아마 그 별풍선도 많이 뜨겠죠? 네, 하도 그 채팅창이 조용하니까 우리 우기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별풍선도 봤냐고? 네, 봤습니다. 봤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예, 제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그냥 방송 시청을 하셔도 괜찮아요. 모두 모두가 다 열혈 팬이세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우기님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그 옐로우 워커하고 그 퍼머넌트 오렌지를 좀 섞어서 좀 갈색의 숲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좀 이렇게 그 새그린과 그 번트엄버라는 그 짙은 갈색, 녹색에 가까운 그 갈색을 섞어서 한번 여기 숲속을 한번 표현을 해줘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그림이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그 좌측에 지금 숲속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숲속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게 지금 제가 동그란색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어요. 요쪽 부분이 이제 집이 한두 채 이렇게 들어설 거고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들어설 거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제 그 가운데 숲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또한 채가 덩그러니 예쁜 집이 한 채가 이렇게 들어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일단 그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갈색 이렇게 그 숲속을 한번 이루어져 보고 그 다음에 집을 한번 대생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숲속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요 밑에는 이제 예쁜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들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숲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네. 그 옆으로 이렇게 또 아주 그 커다란 숲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조그만한 그 집이 또한채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건데, 네. 위는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여기는 그 앞에 그 예쁜 집이 한 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이 뒤에 이렇게 숲속을 좀 이렇게 이루어줘야 돼요. 네. 이 뒤에는 이제 커다란 숲속이 이렇게. 아주 그 대나무나 아니면 침엽수가 이루어진 그런 숲속인가 봐요. 이쪽에는 그저 지금 현재 그 자료 사진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지금 자료 사진을 가지고 지금 앞부분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침엽수 강원도의 그 깊은 산골짜기는 이런 내륙 지방에서 볼수 없는 이런 그런 이런 도시에 가까운 그런 시골에서 볼수 없는 주로 보면 이집 뒤쪽으로 보면은 시골마다 보면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게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강원도 쪽에는 강원도의 그 주택가 뒤쪽으로 이렇게 숲이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뭔가 그 파란 녹색의 침엽수가 그런 요런 그런 숲들이 집 장독대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자생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장 스케치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이제 숲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밭인 듯 아니면 그숲 앞쪽에 그 무슨 그 언덕인 양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렇게 표현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이눈 위에로 좀 밭인 것 같기도 하고 밭 위에 이렇게 좀 약간 주황색으로 약간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주황색 그 퍼머넌트 오렌지보다 약간 그 진한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으로 여기가 좀 지루하니까 이 집을 그려줄 바로 옆부분 쪽으로 약간 그 주황색을 이렇게 해서 뭔가 그뭐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요 앞에 그 환경을 이렇게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집이 들어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근처에 좀 뭔가 그 무수히 많은 좀 약간 그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요 위에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너무 그 잡다한 걸 잘못 표현을 해주면 이제 요 앞에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요 시점에서 약간 이렇게 멈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멈춤을 하고 요 앞에 이집두 채가 들었을 건데요. 이집두채요 앞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눈 덮인 뭐밭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뭔가 그 갈색의 떡갈나무 같은 비슷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이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또 이제 집을 또 이렇게 이쪽에도 그려줄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앞부분에는, 밭으로 한번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요. 밭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는 멀리에서 보이는 우리가 이 도로 가에서 봤을 때 멀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밀하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밀하게 해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게 밭 둑을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물론 여기에다 이제 화이트로 나중에 이렇게 또 이게 뭔가 두덕두덕 이렇게 좀 뭔가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좀 잠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보라톤으로 약간 그 논에 논이 아니고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여기에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밭일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시골에 많이 그런 풍경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밭인 것 같아요. 네, 밭의 그 표현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죠. 약간 그 집 쪽에서 향해 가지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그 밭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응? 뭐 정밀하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밭 고랑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는 예. 자, 이렇게 너무 그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옆집이죠. 여기도 집이 한 채 들었을 거니까 옆집 부분 요쪽은 좀 약간 경계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요런 그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또 옆집의 경, 이 집과 이 집의 그 땅의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해준다 할까요? 예, 재밌게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지적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땅과 땅, 네 땅, 내 땅을 가리는 거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칼라 혼자 지금 신나가지고 그림 속에서 지금 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해서 언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잡풀과 뭐 이런 걸로 또 이게 화면이 앞으로 땡기면 땡길수록 약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 6시부터 먹방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9시 40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제가 그 10시에 방송을 종료를 할게요. 그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오늘은 그만 방송을 진행을 이제 10시까지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글쎄요.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방송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내일 제가 한번 오늘 저녁 밤늦게까지 한번 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상을 좀 잘 해보고요. 사실 그 이 설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진행하는 걸 봐서 그렇지만 다른 그 봄과 여름과 가을의 그 풍경보다는 겨울의 설경이 좀 약간 그 진도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설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그 새 계절보다는 약간 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붓을 들고 작업하는 그런 화가들 입장에서는 겨울의 그 설경이 제일 작업하기가 쉬운 그런 풍경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우기님 토요일은 1시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예. 그 흰색만 칠하면 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사용한 색깔만 해도 지금 9, 10가지의 그 색깔을 가지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우키님께서 1시까지 방송을 시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이렇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그 채팅창을 보지 않고 채팅창을 보지 않고 제가 그럼 잠시 얼음물 좀 잠깐 가지고 올게요. 네, 얼음물을 좀 한잔하고 앞으로 20분이라는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설정된 그 시간을 취소하고요. 얼음물 좀 한잔 지금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자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지금 제가 지금 요쪽 부분에서 지금 멈춤을 했거든요. 여기 두 집 두 개 예쁘게 그리고요. 그리고 요쪽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내일 방송을 하루 더 하죠. 내일 방송을 하루 더 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방송을 한 다음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방송을 이 그림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쉬었다가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그 공지에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겠지만 오늘 요 앞부분까지 이제 그림을 진행을 하고 내일 여기와 여기를 좀 표현을 해준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연휴 전에 그 마지막 방송 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설경에 그 사인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만 방송을 하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쪽 부분 오늘 저녁에 지금 제가 잠깐 그 얼음물을 좀 잠깐 한번 준비해 오는 시간을 좀 잠깐 갖고요. 요쪽 부분 만 이렇게 오늘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여기만 오늘 저녁에 묘사를 어느 정도 끝낸 다음에 방송을 종료를 해볼게요. 잠시만 한번 대기 화면으로 전화를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얼음물을 이렇게 또 한 잔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우키님, 우리 그 열혈 팬이신 하루도 그 방송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어오셔서 칼라의 그림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팬으로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또 세긴또님이라는 그 친구분과 함께 또 이렇게 팬으로서 이렇게 시청자로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방송을 진행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우기님, 예, 자 우리 우기님, 네. 자,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방송에 그 진행 생방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그 아티스트님, 예, 아우라님, 예, 세긴또님, 웃기님, 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칼라 BJ가 그 방송을 하는 그림 방송, 예,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창, 종 모양으로 된 알림창이 뜹니다. 네, 그거 설정해 주셔서, 칼라의 그림 방송이 유튜브에 항상 올라가는 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생방송, BJ 칼라가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넘어오셔서 많이 많이 그, 같이 저희 그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힐링이 되는 아주 그냥 재미있는 그림 방송이 진행이 될 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의 그 방송은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정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그 가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간 그 휴방으로서 좀 양해를 구하는 시간이 가끔 있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넘어오셔서 BJ 칼라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생방송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열혈 팬이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BJ 칼라는 지금 현재는 그 비로소 이제 그 초보 BJ로서 많이 그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어느 정도 노련한 그 BJ가 될 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 재미있는 방송, 아주 그 독특한 방송, 타 그 교육방송적인 그런 방송이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BJ가 될 노력을 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는 BJ, 네, 그 독특한 재미있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되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조금 전에 그 약속을 드렸던 좌측에 있는 동네, 그 어느 그 계곡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산골짜기의 그 동네 마을을 이제 표현을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다음 주 스케줄은 제가 공지에다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공지 꼭 읽어주시고요. 예, 연휴가 낀 그 다음 주까지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공지를 꼭 자세히 한 번씩 읽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새해 2017년도 또 재밌는 칼라의 그림 방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 예, 정유년이라고 했죠. 그 2017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 2017년도에는 항상 자기 발전이 너무 많이 그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정말 잘 되셔서 행복한 2017년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림 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네, 한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좌측에 그 마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집이 이제 그요 부분에 두 채가 좀이집두 집이 이렇게 묘사가 될 거고요. 이 우측으로 하나가 집이 예쁜 집이 또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조금 전에 여기 그 앞에 집 앞부분에 그 조그만한 그 밭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요 밑에 예, 비탈길. 강원도 같은 데는 이런 그 다른 지방과 같지 않게 밭이나 논에서 그 밑에 부분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산을 일궈서 밭과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과 바로 밑에 부분에 그 지면이 이어지는 이런 논둑이나 밭둑이 좀 이렇게 갑자기 이게 낭떠러지처럼 갑자기 깎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그 풍경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동안에 설경 때 쓰여져 있던 스무스하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밭둑이 아니고 가파르게 이렇게 깎여 내려오는 듯한 그런 밭둑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부분은 이제 계곡으로 이어지겠죠. 계곡에 눈이 쌓이면서 이쪽 부분서부터는 이제 얼음이 두꺼운 얼음이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얼어져 있으면서 요쪽 부분은 뭐냐면 여기 눈이 덮여 있는 계곡 얼음의 그 계곡 표면과 여기는 미처 얼지 못한 네. 미처 얼지 못한 살얼음이 있는 푸른 깊고 푸른 그 계곡이 약간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색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냥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예, 길. 예. 요런 가파른 앞산 밑에 바로 밑에 굉장히 그 웅장한 아스팔트 길. 아, 요쪽에는 지금 저희가 요쪽을 건너편을 보고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저희는 여기서 국도였었어요. 국도였지만 요쪽에는 아스팔트 길로 요렇게 무언가 다른 동네로 이어지는 그 길이 또 하나, 요 앞부분에, 예, 앞부분에 길이 표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산 밑쪽으로 이렇게 길을 하나 터주는 거예요. 예, 회화에서는, 길과 계곡에 많은 그 운이 담겨진다고 그래요. 좋은 운들이. 예. 네, 꽃숑님. 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꽃숑님, 네,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서요. 예. 네, 우리 꽃숑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잠시 그 쉬어가는 티타임을 가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까 잠시 그 약속드렸던 대로 이 우측에, 아, 좌측이죠. 좌측에 그 마을을 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우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화 그릴 때 물감이 밀려 나오는데 어떻게 안 밀리고 그리나요? 예, 유화라는 것은 아크릴화나 수채화처럼 이렇게 물로 재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름으로 된 재료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과 이 붓을 잡은 손목과 이 붓을 잡은 이 손가락의 힘을 쭉 이게 다뺀 다음에 붓을 누르듯이 이렇게 터치를 하지 말고요. 살짝 얹어서 스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색감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밀리지가 않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런 그 표현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묘사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질차 태두었습니다. 라고 우리 꽃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유아에서 유아 그릴 때 젯소를 왜 미리 발라두냐. 이건 지난 방송 때 열심히 예,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젯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 우리 아티스트님께서 젯소 발라야 발색이 좋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그, 우리 아티스트님께서 젯소로 발색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다 조금만 더 이제 덧붙인다면, 젯소라는 것은 이 우리가 그 작가들이 캔버스에다 작품을 이렇게 해서 사인을 쳐서 액자에다 껴서 이렇게 보관을 할 당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대로 작품의 그 유지성도 굉장히 좋게 해주기 때문에 옛날 그 아주 아주 옛날 그 서양에서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나 이렇게 그 아주 요즘 같이 그 좋은 물감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 그 일제 시대라든가 그 이전에 그 서양에서 그렸던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종종 보면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그것도 그 물감의 질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캔버스 천에 아주 그 질도 안 좋은 그 캔버스 천에 젯소라는 그런 백칠 물감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질도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젯소라는 그 백칠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캔버스 천, 일반 그 아사천이나 이런 천 위에다가 바로 그냥 물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물감들이 갈라짐과 원래 그 화가들이 사용을 했던 그 칼라를 제대로 유지를 못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캔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 젯소를 충분히 칠해서 아주 질 좋은 캔버스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유명한 화가님들은 자기의 작품을 더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유지해서 장시간 이렇게 소장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젯소를 요즘같이 그 좋은 캔버스에다가도 3번, 4번, 어떤 분들은 5, 6번씩 젯소를 덧칠을 해서 충분히 캔버스를 그 환경을 좋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우기님, 네, 잘 아시겠죠? 예, 젯소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네, 기성품은 악유칠 한번 해서 젯소 3번 발라나옴 이렇게 해서 요즘엔 굉장히 고급스럽게 캔버스가 나오죠. 네, 네, 우기님 충분히 그 설명이 답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한번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이쪽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 동네가 이렇게 동네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밭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한 0.5mm 정도 이렇게 캔버스를 액자를 끼면 0.5mm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그 0.5mm는 좀 남겨줌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밭을 여기 이게 무슨 밭이겠지만 눈이 와서 그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적이죠.
네, PC로 우리 오기님께서 이제 또 다시 참가해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집의 동네와 함께 이렇게 밭을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 캠퍼스 상에서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실제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면, 아, 우리는 그 약간 그 캠퍼스 상에서 너무 드라이한,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런 스토리들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우리 나름대로 이 캠퍼스 상에서는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게 우리 그림 그리는 화가들의 또 해야 될 점이죠. 일단은 이렇게 여기를 화이트로 이렇게 눈의 그 풍경을 이렇게 해줘보는 거예요.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돌도 그려주고 멀리에 있는 그 언덕의 그런 표면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보해 온그 자료 사진에는 무언가 이쪽에도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클로즈업해서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 사진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 있는 자료 사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감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덩어리적인 그 배경만 이렇게 해주고요. 나중에 세필로 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묘사를 해줘 볼게요.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는 이제 그이 굉장히 그 넓은 계곡에 가에 이제 여기 눈과 얼음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채팅창을 제가, 채팅창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지금 그림에 좀 열중을 했어요. 네, 우기님께서 지금 방종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림 화면으로 이렇게 잠시 보시면은요, 제가, 이 그림, 아까 그, 좀 잠깐 그 쉬어가는 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쪽에, 그 우측에 그 동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집을 져야 되는데, 여기 집을 져야 돼요. 이렇게 집, 여기가 이제 두 채. 여기는 조그마한 그 예쁜 집한 채, 이렇게 했어요.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집이 들어서기 전에 여기 앞부분에 이 집, 이세 채인 이 집에 사시는 분들께서 여기 앞에 이제 밭을 일구고, 강원도라는 데가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척박한 그런 그 저기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뭔가 돌과 무수히 많은 그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여기에다 이제 밭을 일구고, 이렇게 집 앞에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살짝 해줬고요. 여기도 물론 전부 다 밭이겠죠? 그런데 이제 눈이 내려서 그 무언가 형상을 보이지 않고, 여기께만, 이 앞부분만 집 바로 앞에만 이게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자료 사진을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살짝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냥 그 절벽인 그 산,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는 이게 둥그스름한 산으로 표현이 됐지만, 저는 여기에 약간 그 웅장함과 강원도적인 그런 아주 악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가파른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그 아스팔트 길로 된그 이쪽 너머로 뒤로 이산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생을 했고요. 여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밭과 들로 이루어진 그 자료사진에 그 밭을 삭제를 하고, 아주 넓고 광활한 그런 협곡 비슷한 그 계곡, 강원도의 그런 계곡에 겨울 속에 그 정말 춥고 차가운 그런 그 풍경을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하얗게 그 계곡에 물이 얼어서 여기는 얼음, 요쪽에는 이제 얼음 위로 살짝 그 눈들이 쌓여있는 그런 표현을 해줄 거고요. 요 부분, 조그만 부분을 남겨준 부분은 녹색으로 돼 있죠. 여기는 아주 깊고 푸른, 이 계곡의 그 깊이를 알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뭐랄까, 그린 옥사이드 크롬이라고 그 녹색 중에 그 색깔 이름인데요. 그린 옥사이드 크롬이나 아니면 새그린의 그 퍼머넌트 그린이라고 아주 화사한 그 녹색 녹색을 좀 이렇게 섞어서 아주 그 깊고 푸른 그런 얼지 않은 이 주위의 계곡의 얼음판인 얼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고 여기 지금 자리를 좀 남겨놨어요. 요 앞부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이게 좀 질문을 하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물론 승용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 계곡과 저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국도예요. 국도, 요 앞부분은 국도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요 밑에 아스팔트로 된이 길을 이 캠퍼스 상에서 길을 한 군데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국도를 표현을 해주지 않고 길을 표현을 해주지 않고 대신에 요 앞부분이 너무 심심하니까 요게 이제 갈대,
갈대와 겨울에 그 자풀, 저 갈색으로 된그 나중에 이 갈색은 퍼머넌트 오렌지하고 옐로우 오커로 누르스름한 색과 그 주황색을 섞어서 아주 겨울에 그눈 덮인 살짝살짝 그 위로 눈 쌓인 그 지면 위로 올라온 그 정말 그 가을에 물들었던 그런 갈색의 그 자풀과 갈대 뭐 이런 거그 떡갈나무의 이파리도 좀몇 군데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풀무덤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그또 멋들어진 뭐랄까 그 녹색의 소나무와 잣나무, 강원도에는 잣나무가 엄청 많아요. 침엽수, 요런 그 이름 모를 그런 침엽수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새그린과 그 미리디안 슈라는 새그린에 가까운 그 녹색이 있어요. 그 녹색을 사용을 해서 회색과 좀이그좀 뭐랄까 퍼머넌트 그린 딥이라고 그 푸른색 계열의 그 어두운 계열의 그 퍼머넌트 그린 딥이라는 그 파란 색을 이용을 해서 이산 속에 눈 덮인 산 속에 안에 그숲 속에 그눈 덮인 그숲 속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낭떠러지 요 사이 사이에는 침엽수 그뭐 잣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듯한 나무들을 이렇게 살짝 삐져 나오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파른 검정색으로 거의 아이보리 블랙에 가까운 검정색 바위로 이렇게 굉장히 좀 여기는 또 약간 조금 침착한, 아주 침착하고 무거운 중심이 잡히는 이 그림상에서 요쪽에서 중심을 한번 잡아주고 요쪽에서는 요 바위, 아까 깎아지르는 듯한 그 바위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있는 회화성을 띈 그런 설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겨울에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주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운 그런 낭떠러지 산이라든가 이렇게 그 뒤에 펼쳐지는 웅장한 산들이 굉장히 그 악산적인 그런 뾰족뾰족한 산들이 험하고 정말 웅장한 산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그런 산들을 그동안에는 풍경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꼭 넣어줬는데 하늘과 산의 그 중간점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그냥 이 웅장한 산과 계곡과 옆에 있는 그 낭떠러지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엄숙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산을 그는 강원도의 이미지적인 그 키포인트만 잡아가지고 한번 이 그림에다 화폭에다 담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오늘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한 60%, 50% 정도는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 밑에 계곡과 요쪽에 우측에 산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그림을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2회의 방송이 남았어요. 2회의 방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좀 급해질 것 같아서 내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내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더 방송, 생방송으로도 한번 뵈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좀 진도가 약간 늦을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날그 방송 사이에 내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방송국 공지에다 또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일 저녁 8시서부터는 요 밑에 계곡과 이 우측의 산을 이렇게 그이 도로도 살짝 손을 봐주면서 이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오셨던 그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일요일 날그 정규 방송이 없는 날이지만 내일 생방송으로 저녁 8시에 또 이렇게 방송을 좀 1회를 더 이제 사이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내일 저녁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오늘 들어오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또 들어오셔서 이 계곡 이 바다
바닥에 얼음이 얼어진 계곡과 이 우측에 아주 그 악산인 그 산 표현하는 걸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일요일 날 저녁 8시 다시 한번 또 뵐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네, 아티스트님, 아우라님, 세이긴또님, 꽃쇼님, 웃기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네. 예, 뿌샤뿌싱님,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그 뿌샤뿌싱님 들어오신 걸 이렇게 몰랐네요. 네, 아우, 정말 어서오세요. 네, 국전 출신, 현 미협 작가세요. 이렇게 아티스트님께서, 열혈 팬으로서 이렇게 또 이제, 저 대신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시네요. 예, 국전이 뭐죠? 예,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이렇게 그 행사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마다 가서 한 번씩 출품을 해서, 수상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예, 거기에 이제 한번 출품을 해서, 입선서부터 대상까지 한번 출품 경력이 있으면 국전작가로 이렇게 한국미술협회에 등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전작가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를 국전작가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꾸쇼님, 예, 뿌샤뿌싱님, 예, 인사가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예. 예, 수채화가 아니고요, 유화예요. 기름이 섞인 물감, 예, 기름이 섞인 물감과 또 요게 이제 그 뭐라 할까, 그좀 이렇게 수채화가 있고요, 동양화가 있겠죠. 또이 계열이 그 유화는 기름이 섞인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을 유화라고 합니다. 네, 기름이 섞인 물감이겠죠. 네, 사진이 그림하고 틀리죠.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좌측 사이드 쪽에 그 전체적인 강원도의 그 풍경과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가 지금 현재 그 캠퍼스에다가 그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두 번째 자료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캠퍼스에다 옮겨봤어요. 네, 이게 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언제 한번 첫 번째 자료 사진처럼 대작으로 한 30호, 50호 정도에다가 첫 번째 작품처럼 하늘과 먼산 등선 같이 전부 다 표현이 될수 있는 대작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네, 뿌샤부지님, 네. 유튜브에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구독 눌러주시면 종 모양으로 된 알림창이 떠요. 그거 설정해 놓으시면 저의 유튜브에 작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오신 것처럼 생방송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참가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너무 만나뵈서 반가워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자유 게시판에 작품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에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림들도 한번 또 감상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칼라에, 예, 그 생방송 그 개인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칼라에 개인전 작품 모음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 제가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그렸던 작품들이 모두 올라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분 올라가 있고요. 생방송 중 작품 사진도 따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올려놨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생방송 중에 했던 다루었던 작품들 나이프 작업과 붓 작업으로 이렇게 또 교대로 이렇게 작품을 했던 작품들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러세요. 예, 고 입시생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죠? 예. 네, 아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실기시험은 보셨나요? 뿌샤프시디님?
아, 2017년도에 이제 고3이 되시는 거예요, 뿌지익님?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우리 뿌시아푸시잉님, 이렇게 제가 지금 방송 테마를 학습하고 취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학생들과 그림에 이제 취미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자주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보다 보면 이 서양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고 입시생이면은 연필 소묘와 또그 수채화를 많이 다루실 거예요. 예, 입시 시험 볼 때, 대입시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그 소묘와 그 수채화를 많이 실기 시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뿌시아푸시님, 이렇게 유화로는 이렇게 약간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미로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 그림에 대한 안목을 조금 이렇게 높이시는 데 있어서는, 예, 칼라의 그림 방송에 자주자주 들어오시면, 조금 더 높은 그림에 대한 안목, 이렇게 지식을 좀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티스트님, 세이긴또님, 아우라님, 꾸숑님, 웃기님, 네, 뿌샤뿌싱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종료를 하고요. 내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더 뵐게요. 내일은 정규 방송이 아니지만 내일 한번더 뵐게요. 그리고 방송국 공지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저녁 8시에 뵐게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또 뵐게요. 네, 오늘 편한 밤, 따뜻한 밤 주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너무 차가우니까요. 네, 모두들 안녕. 내일 저녁 8시에 봬요.